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안녕하세요. 오늘 최하정의 파워타임 스페셜 DJ를 맡은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아, 여러분 저 너무 떨려요. 이렇게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오다니요. 정말 어느 정도로 떨리냐면요, 어린 시절에 세배할 때 한복 치마 밟을까봐 긴장했던 것보다 떨리고, 개그우먼이 되어서 첫 무대에 올랐을 때만큼이나 설렙니다. 여러분 저 오늘 최파타 DJ 됐어요. 동네 사람들, 청라 신도시 여러분, 거맘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자, 그럼 스페셜 DJ 이은지와 함께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최하정의 파워타임 2023년 1월 20일 설날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바로 우주소녀의 이루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오늘 최하정 선배님을 대신해서 제가 스페셜 DJ를 맡게 되었는데요. 나 너무 떨려. 어떡하면 좋아. 이거 SBS만 국장님 사장님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거 민폐 끼치면 안 되는데 오늘 큰일 났네요. 정말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닌 최파타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목표는 민폐 끼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2시간 바짝 놀고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재영님께서요, 화정 DJ님이랑 목소리 톤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좀 비슷한가요? 한번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비슷한 것 같네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 또 한서희님께서 인천 청라에서 듣고 있어요. 청라의 자랑, 이거 라디오인데 이거 말해도 되나? 청라의 자랑 쇠끈빠끈 은지 룬지 이은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또 인천러이신가봐요. 우리 구라 선배가 들으면 좋아하시겠네요. 예, 김구라 선배가 인천러버셔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 또 아이디 육지연님께서요, 은지님이네요. 반가워요. 저는 이 추운 날 망원동 빵집 앞에 줄 서 있답니다. 아우 추워 라고 하셨는데, 야, 이 망원동에 또 맛집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설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쟁여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망원동에 가셨나 봅니다. 자, 5314님께서요, 오늘 교통방송을 흥많은 은지언니랑 같이 한다니 신나요. 벌써부터 막히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위에서 언니와 함께 흥 끌어올릴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벌써부터 이제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차 막힌다는 문자도 많고 진짜 연휴 시작 느낌이 나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사연 좀 받아볼까 합니다. 다들 이번 설 연휴에 뭐 하실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 뭐 하는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귀는 애인 집에 인사 가는지, 비행기 티켓팅을 성공해서 여행을 가는지, 아니면 방콕하면서 땡플릭스를 보는지, 다이어트 때려치고 먹방을 하는지, 나는 오늘 스페셜 DJ 이은지. 자, 눈치를 좀 뒤늦게 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은지, 는지의 라임이었어요. 네, 우리 PD님이 또 이렇게 재미나게 또 저를 위해서 써주셨고요. 자, 여러분 재밌는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파타 웬일이야, 선물을 이렇게나 큰 걸 줘요? 아니, 커피 모바일 쿠폰을 한 잔 아닙니다. 네 잔씩 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잔 아니에요. 온 가족이 오늘 함께 드시라고 커피 모바일 쿠폰 네 장을 통 크게 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최파타 애청자님들 설 연휴에 뭐 하는지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SBS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은 깨어보세요. 당신의 잠든 휴먼 예금을, 잊고 있던 휴먼 예금을 찾아주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합니다. 함께 가요, 고향 앞으로 즐겁게 함께 가요. 파워 M M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들아, 무사히 내려오너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러 우리 가족 길을 나서네. 고향길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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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 가득한 고향길. 고향길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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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에 착착 붙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 고속도로나 뭐 이렇게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생방 문자도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아이디 백사랑님께서요. 은디 전 이번 설 연휴에 이미 출장으로 베트남 와 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연휴에 시댁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신나는 거죠? 아니 보통 일하러 가시면 되게 일하기 싫어 이럴 텐데 우리 백사랑님께서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연휴에 시댁을 안 가서 왜 이렇게 신나는 건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아 출장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번호 8231님께서요. 이번 설에 6년 만에 본가에 갑니다. 엄마 아빠도 오랜만에 볼 생각하니까 얼마나 설레은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 잔뜩 들고 가서 아빠가 좋아하는 보드게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6년 만에 본가에 가세요? 와 하긴 저희가 또 많은 제한들이 있어서 명절에 또 가족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오랜만에 가시는구나. 너무 축하드려요. 설 잘 보내시고요. 자 그리고 번호 2144님께서요. 저는 대상포진에 걸려서 너무너무 아파서 신랑이랑 아들이랑 조촐하게 지낼 예정이에요. 아프니까 서럽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플 때 너무 서럽잖아요. 정말. 또 설에 아파가지고 또 많이 속상하실 텐데 얻는 기운 차리시고 우리 또 최파타 오늘 제가 스페셜 DJ니까요. 최파타 보시면서 에너지 뿜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이 아무래도 설 특집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잠깐만 이분이 누군지 아무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이거 우리 엄마도 모르는데 이거는 우리 나만 아는 거 아니에요? 자 이분이 오셔서 어머 세상 이분이 오셔서 손민수 씨가 오셨네요. 손민수 씨가 부릅니다. 파라파라 퀸. 손민수 씨의 파라파라 퀸을 듣고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춤을 너무 많이 춰가지고요. 숨이 차네요. 네. 이게 라디오인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땀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춤을 너무 신나게 춰가지고 우리 또 현진경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은지님 몸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신나네요 진짜. 예. 네, 그리고 또 김아름님께서 카메라 감독님이 당황하셨을 듯요. 은지님 텐션도 철없디 못지않네요. 우리 철없디는 또 우리 김영철 선배님이 진행하고 계신 라디오 네 철없디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이게 보는 라디오가 진짜 매력이 있는 게 많은 분들이 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김은정님께서요. 크크크크 손민수 씨 목소리가 은지님과 비슷한 것 같네요. 아 눈치채셨어요. 눈치 어떻게 채셨어요? 이거 모르는데 손민수가 이은지고 이은지가 손민수인 거 모르던데 사실 그 제가 예전에 웹 예능에서 부캐 손민수로 제가 이제 K-pop 스타를 꿈꾸는 부캐로 제가 활동을 해서 우리 소유진님의 파라파라퀸을 리메이크해서 낸 앨범이 바로 이 노래였어요. 와 내 맘속엔 언제나 이렇게 이게 오토 이런 거 기계를 많이 만져주니까 좀 들을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진홍님께서 은지님 신나요. 길이 막혀도 즐겁게 갈 수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목적은 그거예요. 최파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오늘 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랑 신나게 2시간 동안 바짝 노는 거. 그게 바로 저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SBS 파워 FM 설 특집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이제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볼 건데요. 나 이거 버킷리스트였어요.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명절에 뭐 갑자기 누구누구 리포터 이렇게 하면 또 네 누구누구 리포터입니다 이러면서 탁 나오고 막 나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최파사 덕분에 또 이런 걸 또 하네요. 또 아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리포터님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우리 도로공사의
김시윤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전날인 오늘. 네, 감사합니다. 김시윤 리포터님. 아, 어쩐지 지금 또 문자가 나왔는데요. 351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친정시댁이 대전이라 안산에서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수원인데 벌써부터 막히네요. 내비는 3시간 후 도착인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3514님도 리포터로 저기 직업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또 김시윤 리포터님 다음으로 이렇게 또 한 줄 더 얹어주시니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외출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자를 읽어봐야 되나요? 이수진님께서 은지씨 텐션도 좋고 진행도 잘하고 최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우리 채파타 애청자님이 다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시고 제가 뭐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역시 SBS 라디오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최파타입니다. 역시 정말. 예. 그리고 우리 유선영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차분하게 넘기는 은지님 센스보소.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렇게 또 근데 뭐 전 사실 여기서 하는 게 없고요. 또 여기 라디오 들어보니까 부스 밖에서 지금 제작진분들만 막 이렇게 막 이거 뭐 어떻게 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벌써부터 이제 서울 시내도 막히고 있는데요. 또 이게 아무래도 차에서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시고 하면은 굉장히 지루할 텐데 우리 2시간 동안 오늘 최파트 제가 오늘 스페셜 DJ 개그우먼 이은지가 하고 있으니까요. 차 안에서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제가 오늘 신나게 또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고 할 것 같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도 들어오셔서 함께 2시간 바짝 놀아보자고요. 자, 우리 문자 보내실 분들은요. 어디로 보내시면 되냐면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어플은 무료입니다. 아, 떨려.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심장 떨려 죽겠네. 자, 그럼 여러분 노래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같이 설날은 어저께 고요 SBS 라디오와 함께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부부부부부부부부. 자, 여러분 효과음 아니에요. 제가 입으로 낸 소리예요. 네. 아, 저는 개그우먼 이은지고요. 오늘 최하정 선배님을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게 됐습니다. 야, 정말 최파타는 진짜 이게 개국하고 아예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개국하고 이제 항상 자리를 우리 SBS 파워FM의 정말 역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프로그램에 제가 1일 DJ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오래 쓸 운을 다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막 들고요. 덕분에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또 올해 일이 그냥 더 쭉쭉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 김아름님께서 오늘 방송은 10년차 프로 DJ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최고 최고.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칭찬해주시고 거의 아름님은 누가 보면 제가 돈 주어서 시킨 줄 알겠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한별님께서요. 유한별님께서 언니 지금 청남 맘카페에도 은디 최파타 때문에 난리 났어요. 청남맘들도 응원합니다. 은디 오늘 화띵 화띵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또 인천 러버들이 또 움직여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아이디 이중희님께서요. 은지언니 저희 초사 아들이 지락실을 보고 언니 엄청 좋아하게 됐잖아요. 이번에 시즌2 한다고 해서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지구오락실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사실 저는 정말로 너무 신기한 게 뭐 기사에도 이미 나왔잖아요. 뭐 추운 나라를 간다 지구오락실이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저는 기사를 통해 알았어요. 정말 촬영할 때까지 녹화 시작할 때까지 일절 말씀을 안 해주세요. 어딜 가는지 뭐 약간의 소스도 일절 말씀을 안 해주시고 출연자인 저도 기사를 통해서 힌트를 얻는 게 나 너 약간 이게 순서가 맞나 이렇게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또 조만간 또 저도 뭐 촬영을 이제 시작할 텐데 한번 잘 재미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인님. 자, 여러분 2부 시작했고요. 2부에는 제가 또 개그우먼이니까 또 꽁트 신나게 또 꽁트 파티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노래 듣고 와서 은지의 취향 저격수
한번 재미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저도 너무 좋아요. 너는 내지 향석이야. 자, 아주 센스 있게 또 꽁트와 이렇게 노래를 딱 연결시켜 주셨네. 자, 노래로 아이콘의 취향 저격 듣고 꽁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는 내지 너는 내지 향 저격 내지 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는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저격하는 취향 저격수! 오케이! 이번에는 은지가 고향 가는 길 차 막혀서 짜증난 분들 좀 소소하게 웃겨볼게. 지금 막히는 길 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운전할 때 옆에서 이런 짓 하면 짜증난다. 이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주면 되고 어떻게? 바로 꽁트 들어가요? 에? 꽁트 바로 가? 오케이, 상황 재현 들어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유, 아유. 아니, 저기 오랜만에 내 가족이 모였는데 차 안에서 니들은 그냥 핸드폰만 봐? 아우, 멀미 나갔다 이것들아. 대화 좀 해, 대화 좀. 어쩔 TV 저쩔 TV 말 안물 TV 안공 TV 아니 가족끼리 대화는 무슨 대화야? 나 지금 코빅버거든? 말 시키지 말아줄래 엄마? 야 엄마한테 말하는 말 본세 보소. 어? 지금 누나 네가 더 시끄럽거든? 나 뉴진스 뮤비 보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야 우리 민지 천사구나 천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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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가 누군데? 어? 야 너 여친이야? 어디 어디 엄마 사진 좀 보여줘 봐봐. 어 엄마 지금 뭐래? 얘가 여친? 완전 소름. 내 이름이 은지인 것도 어 핵소름. 근데 저기 대화 도중에 미안한데 나 저기 갈증이 너무 나는데 이거 뭐 마실 거 없어 여보? 어? 아님 뭐 귤 같은 거 없어? 부스러기 떨어지게 무슨 귤이야? 아 당신은 좀 가만히 좀 있어. 어? 그래서 너 저기 너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어? 아니 이놈의 자식 공부는 안 하고 벌써부터 연애질이야! 지금 우리 얘기라고 차 안에서 물개 박수 친 사람들 손! 귀성길에 운전하면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본 매너는 지켜줘야겠지? 자! 운전할 때 옆에서 이런 짓 하면 짜증난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 그럼 내가 선물 팡팡 쏴줄게. 나는 취향 저격수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사실 저희 아버지의 약간 시그니처 송이에요. 왜냐면 인천에서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셔가지고 예, 가끔 엄마한테 반찬 투정하라거나 뭐 혹은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엄마가 아우 시끄러워 그냥 운전만 해. 저희 엄마가 자주 그러셔가지고 예, 저희 아빠의 시그니처 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라디오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운행하시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여러분 은지의 취향 저격수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제가 지금 거의 혼자서 지금 1인 4역 1인 4역 연기를 해서 저도 꽁트를 하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전효원님께서요. 코빅에서 다양한 캐릭터 보여주는 것마다 찰떡이더니 꽁트 진짜 너무 잘하네요. 너무 잘해요. 아우 아니 최파타 애청자님들은 어쩜 이렇게 다 천사 아니에요? 이게 우리 또 최하정 선배님이 천사니까 이 애청자분들도 이렇게 천사로 이렇게 다 연결이 이게 우리 하나 무라일체로 뭐 무라일체라는 표현이 맞나요? 몰라요. 배움이 짧아서 예, 전 얕게 알아요. 깊게 모르고 얕게. 아 감사합니다 효원님. 자 오늘 운전할 때 옆에서 이런 짓 하면 짜증난다라는 이야기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랜 시간 계속 운전하면 너무 힘들고 뭐 또 옆에서 그냥 잔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들끼리 떠든다든지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자, 그래서 운전할 때 옆에서 이런 행동하면 짜증난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준님. 신발 벗고 자꾸 앞에 다리 올리는 남의 편. 남편이라는 뜻이죠? 예, 남의 편이 남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유부녀 언니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미학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괴로워요. 아,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신발 벗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앞에 올리잖아요. 그거, 그 좀 위험한 거래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게 이제 사고 났을 때, 그런 때도 다리가 그렇게 위에 있고 하면 되게 위험한 거라서, 미학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도 꼭 다리는 밑으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참으셔야겠다. 어떻게 이거 뭐, 코 막고 가볼 수도 없고, 정말. 자, 신미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운전 잔소리 할 때 짜증나요. 크으, 맞아. 어허, 속도 줄여야지. 야야야, 사고 날 뻔했다. 아니지. 아, 좌회전이지.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 정말 너무 공감된다. 그리고 꼭 그러지 않아요? 내비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비대로 가야 되는데 내비에는 좌회전을 하라 그랬어. 그럼 좌회전을 하면 되는데 꼭 우리 또 약간 고집 있으신 분들은 우회전으로 가도 되지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회전으로 막 가는. 근데 그러면은 길이 엄청 늘어나고 막 막히는 늘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잔소리 금지. 웬만하면 내비대로. 웬만하면 내비대로. 예. 내비가 사실 정확해요. 예. 또 다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다 계산하는 거라서. 예. 자, 2089님께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를 트로트로 따라 부르는 남편. 정말 짜증 지대로다. 여보 좀! 이라고 하셨습니다. 라디오에 나오는 모든 노래를 트로트로 따라 부른다? 이건 잠깐만, 이거는 개인기로 코빅으로 진출하셔야겠는데요. 이거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시면은 모든 노래를 트로트? 어떻게 하시려나? 뭐 만약에 뉴진스의 쿠키맨은 뭐 식사는 없어 배고파도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저는 못 따라하겠거든요. 이건 뭐 좀 어떻게 뭐 게시판으로든 어디든 좀 보내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예. 1736님께서요 아 있지 이거 알지. 이제 막 휴게소에서 출발했는데 아들이 엄마 오줌 마려 할 때요. 또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막 지나갔는데 지나가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정말 욱합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러거든요. 휴게소를 갔을 때 뭐 화장실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나 화장실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차에서 신나게 쉬다가 자 그럼 이제 출발한다 하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지 요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박상훈님 이 차 얼마 주고 샀어? 물어보고 야 그 돈이면 좀 더 보태서 외제차 사겠다. 아우 이렇게 어둣하는 주제에 차 비교하는 사람들 중간에 버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생각만 해도 화나네요. 아니 어둣했으면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함께 타고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또 서운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운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예민해. 운전 많이 할 땐 또 사람이 예민해져요. 예, 서로서로 사이좋게 가셔야 돼요. 자 0318님 타고 내릴 때 문 쾅쾅 닫고 차 안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웻땡스 새우과자 먹는 친구. 너무 싫어요. 아, 이 공감이지. 그리고 사실 저도 면허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 쾅쾅 닫고 이런 게 비매너인지 몰랐어요. 면허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니까 우리 좀 친구분에게 좀 부드럽게 이건 매너가 아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문 쾅쾅 닫는 거 매너가 아니다. 아니면은 정 이제 친구분이 못 알아들으시면은 친구분의 가방을 딱 빼세요. 그래서 가방을 그냥 사정없이 쾅쾅 내려치세요.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하시진 않겠죠? 0318님. 네 그냥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여러분들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광고. 네.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도 제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네 함께 해주세요. 문자 이형성님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죠? DJ? 목소리가 너무 이쁘네요. 아우 누구긴 누구야 나예요.
나요 나 갑자기 기름지 톤이 나왔어. 놀토잖아 놀토. 아 갑자기 기름지 톤이 나왔는데 네 오늘 이렇게 최파타 우리 최하중의 파워타임 오늘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저는 개구먼 이은지입니다. 예,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고 많이 많이 좋아라 해주세요. 우리 이선우님께서요 은지씨는 명절에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뭐예요? 야 이거 진짜 많은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어우 막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살쪘네 뭐 이런 소리도 좀 듣기 힘든 것 같고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애인은 있니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이따가 그건 또 우리 여러분 신나게 또 문자에서 함께 신나게 한번 뒷담화 해보자고요. 뒷담화 맞나? 네, 신나게 한번 털어보자고요. 자 여러분 노래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또 함께 해외 곳곳을 열심히 또 오락하러 돌아다니는 우리 또 안유진 씨가 속한 아이브의 노래인데요. After Like 듣고 저는 3부로 들어올게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SBS 설특집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는 오늘 최하정 선배님을 대신해서 파워타임 스페셜 DJ가 된 개구먼 이은지입니다. 최하정 선배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우리 최파타 어디 갔어요? 언니 아프지 마요. 뭐 이런 문자 많이 많이 오는데요. 아 우리 최하정 선배님께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드라마 촬영을 가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예, 드라마 촬영을 가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 최하정 선배님께서는 내일 돌아오실 거고요. 또 내일 우리 최하정 선배님과 함께 또 재미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자 하나가 왔는데요. 우리 배준화님께서 이파타 대박. 어머. 아 잠깐만 벌써 이은지의 파워타임으로 지금 바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어머 이거 웬일이야. 이거 잠깐만 이거 우리 저 친언니가 이름 바꿔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 가족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수상한데요 이거 정말.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경주님께서요 빵 만들다가 은지씨 춤추는 것보다 빵이 타슈 화이팅! 라고 하셨습니다. 오메 어쩐디유. 아이고 빵이 그렇게 타브러슈 어떡한다유. 우리 충청도 분이신 것 같은데 영준님 오늘 또 파이팅 하시고요. 자 저희가 3부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3부에서는요 정말 재미있는 퀴즈쇼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선물로 최파타 정말 너무 부럽다. 정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빵빵하게 준비한다고요? 백화점 상품권 한돈 세트 무선 고데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중요한 시간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주님들이 굉장히 우리 광고주님들이 좋아하실 시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시간 바로 광고 듣고 올게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FM 설 특집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3부가 시작됐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몇 개만 소개해볼게요. 김수련님께서 설 연휴 내내 이파타인 줄 알았잖아. 아 좋다 말았네. 최언니에겐 비밀. 아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뭐랄까요. 약간 제 뭐... 안방까지는 아니고 뭐 제 옷방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안방은 아니지만 옷방 같은 느낌이 또 살짝 들어가지고 저도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뭐 일단 여러분들이 다 응원해 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도 방금 했던 이야기는 최언니한테 우리 화정 선배님한테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폐 끼치지 않고 잘 이따 갈게요. 자 이분은 또 삼행시를 보내주시는데요. 9364님께서 삼행시 2 이은지 이뻐 은 은지 이뻐 지 지대로다 잠깐만 지대로다 이 유행
유행어를 아시는 거면 조금 나이가 예, 조금 살짝 제 또래 아니면은 조금 어느 30대 후반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좀 예, 가늠이 갑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삼행시. 9885님께서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 볼륨을 높였어요. 개구먼 이은지입니다. 이걸 듣고 뒷좌석에 있던 초등 아들이 개구멍이 운 집이 뭐야? 라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잠깐 개구멍이 개구먼 아 그렇게 들리네요. 네, 네 아, 소개만으로도 웃음을 주시는 은지님 천상 개구멍 아, 우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차 타고 가면서 오늘 2시간 신나게 한번 저랑 토크 해봐요. 자 252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어린이입니다. 지금 할아버지 댁에 가고 있는데 차가 엄청 막히네요. 인천에서 순천으로 가고 있는데 고릴라 라디오 트니까 안 지루해요. 히힛. 오, 채파타. 대박. 우리 채파타 애청자님들은 연령대도 엄청 다양하시군요. 이렇게 또 실제로 이렇게 초등학생분이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요. 도로에서 막힌다는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인천에서 순천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도로가 막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도로공사의 김시은 리포터. 도로공사 김시은 리포터님 감사합니다. 문자가 하나 또 왔습니다. 여러분 5877님께서요. 은지언니 저는 상급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막히네요.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겠죠? 모두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일찍 업무가 종료되는 회사도 있는데 아무래도 또 간호사분이시다 보니까 설 연휴에도 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막힌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번에는요 서울 시내 상황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이슬이 리포터. 이슬이 리포터님 감사합니다. 문자가 또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 3514님께서 연휴에 엄청 엄청 춥다고 하던데 차 미리미리 점검해서 시골 다녀오려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도 정말 너무 추웠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숏패딩만 입다가 롱패딩을 꺼냈어요. 자 그럼 날씨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백혜영 리포터 감사합니다. 백혜영 리포터님. 자 노래 한 곡 듣고 선물이 그냥 우수수수수 우르르르르 쏟아지는 퀴즈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캬, 또 이 노래예요. 아니 우리 최파타 제작진님들 정말 어쩜 이렇게 저랑 코드가 맞아요. 정말 이거 오늘 최파타 끝나고 낮술해야 될 판이야. 이 노래는 맨정신에 듣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노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시의 눈누나나. 그래서 난 눈두단다. 그래서 난 눈누나나 눈누나나 불을 먹는디요 눈나나나 Like it's so 나나나 선물이 쏟아지는 설 특집 퀴즈쇼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한돈 세트 무선 고데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퀴즈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로 재밌는 영화 퀴즈 준비했습니다. 영화 아바타2가 1,000만 관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바타1만 보셔도 풀 수 있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내가요. 영화 속 나비족은 응나팅 까메이에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응나팅 까메이에 이 말은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이고요. 우리 친절한 최파타 힌트송도 준비했으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신박하고 기발한 오답자에게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힌트송 나와라! 바람은 바람은 분다 왜 좋은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힌트송으로 듣고 오셨고요. 아, 문제였던 응나띵 까메이에 이 말의 뜻은 바로
I see you. 우리말로 당신을 봅니다 였습니다. 우! 아, 뭐 두 가지 I see you나 당신을 봅니다. 뭐 두 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정답 처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비족의 인사말이었죠. 당신을 봅니다. 응 nothing 까메이에. 이것도 손이랑 이렇게 같이 해줘야 돼. 약간 중졸모 벗듯이 이렇게 응 nothing 까메이에 이렇게. 자 그럼 선물 받을 분들 바로 발표할게요. 강민정님께서 당신을 봅니다. 정답 말씀해 주셨고요. DJ 너무 잘해요. 하트 뿅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정말 최파타 정말 나 오늘 SBS 저기 정문 나가자마자 여기 정문 앞에다 절해야겠다. 다들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영숙님께서요. 당신을 봅니다.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보라로 봅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말씀하셨군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보이는 라디오도 그렇고, 이제 음악이 자꾸 나오니까요. 도대체 라디오를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고, 무슨 뭐 뮤직비디오를 찍고 이러니까 희한하게 땀이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성영민님, 김성수님, 고금수님, 4431님, 9660님까지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 오답도 정말 많이 왔는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보자마자 저 혼자 웃음이 터졌고. 박동철님이 이 안에 너 있다. 이거 약간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 그치 맞죠? 거기 우리 그 서브 남주인 우리 또 배우님이 이렇게 해주신 건데 이 안에 너 있다. 내가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 거를 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래요? 이게 또 우리 또 김정은 씨가 했던 또 이 명대사거든요.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신가 봐요. 우리 동철님께서. 그리고 우리 추주은님께서 아들아 알아서 놀아라. 전혀 뜻이 안 맞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잠이라도 맞지가 않아요 뜻이. 예, 근데 우리 주은님께서는 약간 육아가 지금 힘드신 타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성윤님께서 응가 마려워요? 라는 뜻이 아니냐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응 nothing 까메이에 라고 하니까 약간 어감이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박인숙님께서요 라면 끼리까이에 라면 좋지, 인숙님. 막 몇 개 끓일까, 예. 막 한 두 개, 세 개 끓일까, 예. 예, 그렇게 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정님께서 너무나도 스윗한 오답, 은지씨를 바라만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최파타 애청자님들만 바라만 봅니다. 한정희님, 머리 까브레이. 그리고 우리 허문경님께서요 사장님 월급 올려줘 라는 뜻 아니냐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오답이 다들 그냥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신 것 같은데요. 약간 느낌상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나 너무 좋아하잖아. 이 노래를 듣자마자 설레버리잖아. 오늘 SBS 최파타 스페셜 DJ를 한다니까 나 너무나도 설렜잖아. 오마이걸이 부릅니다. 살짝 설렜어나. 살짝 설렜어나. 받으세요. SBS 파워 FM 특집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채널 돌렸는데 이 목소리 누구지? 지금 이러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최파타 스페셜 DJ를 맡은 이은지입니다. 아우 벌써 4부예요? 야 이거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요? 이거 우리도 저거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처럼 저거 밤새 하자고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우리 제작진분들.
어, 나 집에 가기 싫은데 우리 제작진분들은 집에 가고 싶은가? 왜냐면 또 2시에 또 우리 또 컬트 선배님들한테 또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맡은 바 끝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요, 아우 퀴즈를 하나만 하기 너무 아쉬워서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노래의 춤을 제가 말로 묘사를 해드릴 건데요. 이걸 듣고 아 이게 무슨 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모두 요가 받는 것처럼 집중해보세요. 왼팔을 쭉 뻗고 오른팔을 반 접어 앞뒤로 흔듭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오른팔을 한 번 크게 돌리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크게 돌려주세요. 나 과연 이 노래의 제목은 뭘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 잠깐 미안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저의 동작을 다 보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힌트송 또 나나나나가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스 있는 오답자에게도 저희가 선물 드려요. 자, 힌트송이 나가는 사이에 제가 춤을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보는 라디오로 확인해주세요. 힌트송 갑니다. 비몽 힌트송으로 듣고 왔고요. 아, 이거는 정말 우리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난나라나 쏴 난나라나라나라 난나라나 쏴. 아, 이거는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드디어 정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답 곡 살짝 듣고 갑니다. 정답은 정답 허나나나나나나나 바로 채연의 둘이서였습니다. 야, 이게 앞에 나왔던 힌트송이랑 우리 또 채연의 둘이서랑 톤이 조금 달라요. 예, 톤이 달라. 야, 호우, 호우, 야, 요거 정말 이 댄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거든요. 사실 바로 정답은 채연의 둘이서였는데요. 이게 톤이 다르네. 비몽은 난나라나 쏴 이거고 우리 또 채연의 둘이서는 나. 나나나 나나나라나나 자, 약간 요렇게 톤이 좀 달라요. 자, 그럼 선물 받을 분들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6914님께서요 채연 둘이서 정말 많이 흔들어 제꼈던 노래예요. 아, 근데 보통 흔들어 제꼈다라는 표현을 우리 이렇게 일반 분이 쓰시기가 쉽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댄스 동아리 출신이나 6914님 저 냄새가 납니다. 예, 향기가 나요. 100% 댄스 동아리 출신 아니면은 약간 우리 저기 또 K-POP의 안무가이셨던 우리 약간 홍영주 선생님 느낌처럼 약간 이게 한때 좀 날리셨던 것 같아요. 6914님.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상희님께서 채연 둘이서 귀갓길 차 안은 둘이 아닌 넷이서. 아, 우리 또 가족분들 다 같이 또 고향 가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정답 맞추신 이혜민님, 박우희님, 3524님, 9638님까지 정답을 맞추셔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센스 있는 오답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우리 문자 보내주신 김시윤님, 정답! 지락실의 넷이서 이은지 흥해라.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영지 씨, 또 우리 아이브의 유진 씨, 그리고 오마이걸의 미미 씨, 그리고 저까지 해서 정말 너무 좋은 동생들 만나가지고 지락실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철우 님께서 국민체조? 아, 이게 뭐 왼팔 오른팔 접고 이러니까 조금 헷갈리셨나 봐요. 국민체조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김창수 님께서 50견 방지춤?
요즘 조금 이쪽에 50견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견은 약간 그거 있지 않아요? 엄청 큰 그 핸들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저기 어디야 공원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잖아요. 예, 녹슨 살짝 녹슨 거. 그 살짝 녹슬어야 돼, 그거 좀. 예, 그렇게 50견 방지축. 그리고 아, 이거 비슷하다. 그래요, 김재현 님. 101의 나야나. 아, 비슷하네. 약간 왼팔 뽑고 오른팔하고 나야나. 아, 그러네, 비슷하네. 그리고 신유진님께서는요, 살풀인 줄 알았어요. 살풀이면 일단 좀 뛰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살풀이라면 좀 뛰어야 돼. 아, 근데 뛰진 않았고 살짝 흔들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소개한 정답자 그리고 오답자 모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정희님께서 문자 하나 넣어주셨습니다. 은지님, 분명 라디오 하시는데 왜 숨차는지 보라 보니까 알겠네요. 저요, 지금 제가 좀 요즘 또 유행하는 바시티를 제가 입고 왔거든요. 이게 바시티가 너무 덥네요. 너무 덥고 이 노래나 스타일이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저랑 좀 맞았고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그렇고 밖에 제작진분도 그렇고 지금 저 진짜 바쁘고요. 춤추느라 진짜 바쁘고 또 누가 바쁘냐면 여기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네, 카메라 감독님이 계속 막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뛰고 접고 막 어디 테이블 밑에 숨었다 뿅 하고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정신없이 막 지금 하고 계세요. 어우,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노래 들으면서 좀 쉬어봐야겠어요.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쉴 수가 없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나온다? 오케이, 그렇다면 전 의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 안티프레자 네, 힘들어 죽겠습니다. 숨차. 근데 이건 진짜 안 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볼게요. 지금 뭐 하는지, 어디 가고 있는지, 점심 메뉴는 뭐를 먹었는지, 그리고 나는 이은지. 자, 번호 3399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보통 1절만 춤추고 앉는데 은디는 노빠꾸군요. 왕곡으로 주시네요. 해주셨습니다. 방금도 사실 우리 PD님이 앉으라는 신호를 안 주셨다면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3131님께서요. 저는 설 연휴에 집에서 생라면에 스프 뿌려 먹는지, 이거 실컷 먹으며 뒹굴뒹굴 거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 좋아. 그렇게 살 뽀동뽀동 찌는지. 아, 이게 사실 다이어트 일단 1월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우리가 1월 1일에 많이 시작을 하죠. 뭐 헬스장도 끊고요. 뭐 잔뜩 준비를 해요. 근데요, 설 연휴에 다 망가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 연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80님께서요. 은지님, 오늘 부산에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저요? 저 목동인데요. 목동에서 부산에서 목동 너무 먼데요? 난 목동이에요. 우리 0280님, 저기가 보고 싶으시다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들어와주세요. 2686님께서 설 연휴에 뭐 하는지, 저는 가족이랑 여수에 갑니다. 여수 밤바다. 담백하고 비린내 없는 민어 곰탕 먹으러 갈 건데 신나네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민어가 먹기 되게 귀한 음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민어가 이게 손질하기도 정말 힘들고요. 구하기도 되게 힘들다 했는데, 와, 민어곰탕이면은 너무 신나시겠다. 민어곰탕에 옆에 그렇게 소주도 한잔 하시는지, 그 여수에 가면 그 지역 소주 같은 거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좀 어떻게 잘 보냈는지 또 연락 좀 주세요. 자, 김용수님. 나는 호캉스 즐길 거지. 저희 집은 차례 안 지내서 부모님 모시고 호텔 가서 쉴 거예요. 서울 나들이도 할 건데 연휴에 엄청 추울 거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 너무 부럽다.
사실 호캉스가 또 좋은 게 이게 편안하게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오시면 오랜만에 제가 며칠 전에 남산에 갔더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서울의 야경, 서울의 전경 이런 거를 남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너무나도 아 이게 서울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수님 시간 되시면 남산도 한번 꼭 다녀와 주세요. 이재영님께서요. 은지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MBTI는 뭔가요? 일단 맨 앞자리가 E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영님 맞아요. 저 E예요. 저의 MBTI는 E예요. E가 4개예요. 네, 이 부스 안에 들어오니까 E가 4개가 됐어요. 네, 너무 신나가지고요. 아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또 우리 고주님들이 좋아하는 시간, 광고주님들이 좋아하는 시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광고. 최하정 선배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정말 아 오늘 또 특히나 기분 좋은 소식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청취자 문자 참여 수가 평소보다 4배나 많이 왔대요. 아 이게 다 우리 정말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천사 같은 우리 정말 최파타 우리 애청자님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사도 났어요. 헉, 대박 기사도 났대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역시 최파타다. 역시 최파타. 자 문자로 이대한님께서 은지님 지금 저 겨터파크 개장했어요. 은지님 보고 춤 따라 추다가요. 크크크. 한겨울에 겨터파크라니 크크크크. 대한님 역시 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불면증이라는 게 저는 없어요. 왜냐면 집에 가면 바로 그러니까 잠이 그렇게 잘 와.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이게 온 힘을 막 다 쏟아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님 심심하실 때 밤에 잠이 안 온다 할 때 그때 제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이 신나게 춤 따라 추시면 불면증 없어집니다. 예. 아 박상아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스페셜 DJ가 아니라 원조 DJ 같아요. 아우 쑥스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아님 고맙습니다. 예. 1649님 은지씨가 DJ 너무 잘해서 아버님 오늘 택시 안에서 엄청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은지씨 진짜 텐션 멘트 센스 딱 좋아요. 이대로 고정 프로 가자. 아유 쑥스럽습니다. 네 아 이거 잠깐 이것도 이름 바꿔서 저것도 우리 친언니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아 잠깐만 그러면 여러분 어머 세상에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12시 파워타임 이제 시작을 하고 벌써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캬, 아쉽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나 더 떠들고 싶은데 그냥 이거 밤새 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우리 제작진들. 왜 이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설 연휴라 그래요? 아 오늘요 정말 이렇게 진짜 우리 SBS 진짜 파워 FM 너무나도 역사적인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역사에 정말 그렇게 한 걸음 살짝 제가 이렇게 껴들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하정 선배님께서는 내일 또 드라마 촬영 마치시고 내일 또 돌아오시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 최파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민폐 안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또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놀러 오도록 할게요. 아 벌써 2시라서 오늘의 마지막 끝곡은 청하의 벌써 12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없이 손을 잡고 조금은 놀래도 싫지가 않은 걸 You know 월급처럼 팔았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에러, 에러, 에러.